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과로성 질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과로로 인해 쓰러졌어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과로사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980년대 일본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현재는 국제 표준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로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과로 정말 흔한 일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산재가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재 승인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사업주가 산재를 인정하고 협조를 해준다면 산재 승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입증 자료만 잘 준비한다면 산재 신청과 승인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입증 자료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퇴근 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하면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아니더라도 제자의 과로, 스트레스를 추정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자의 소지품이나 주변인의 진술,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차량 블랙박스 기록, 아파트나 사업장 CCTV 기록 등을 통해서 근무 시간 및 업무상 스트레스 요소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증권회사 부장의 과로성 질병 사건과 IT 연구원의 사건의 경우에는 뚜렷한 출퇴근 기록이 없었는데요. 다행히 사망 직전까지 출퇴근을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는 점을 파악하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발급받아 이를 출퇴근 시간으로 주장해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산재 인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요양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요양급여에는 병원 치료비, 약제비, 이송비, 간병비, 보조기 비용 등이 포함이 되고요. 부상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70%가 매월 1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사망산재 사건의 경우에는 크게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는 유족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유족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이면서 가족이 있으면 제자의 급여의 52%에서 67%가량이 평생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자 평균 임금의 1,301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네, 현재 과로성 질병 인정 기준을 보면 사망 또는 질병 발생 이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동안 또는 재발생 직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과로성 질병을 인정하게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로기준법을 보면 우리나라가 주 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고 노사 합의에 의해서 일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를 연장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다 합쳐도 52시간밖에 안 됩니다. 결국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야 과로성 질병이 인정돼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 때문에 노동계 그리고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내심혈관계의 판정 기준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 쉽게 바뀌진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히 우리나라가 과로사회라고 전 세계적으로 낙인이 찍힌 이 시점에서 과로로 인해 쓰러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국민 여러분들의 한 목소리 그리고 의견 개진을 해주신다면 좀더 산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